오야. 아, 건져보겠습니다. 뭐가 들었나. 오. 안녕하십니까, 1위팀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하고 통발 설치를 하러 왔습니다. 오늘 통발 설치할 장소는 바로 댐의 상류 지역인데요.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그래도 옆에는 수초가 잘 발달해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. 오늘 그래서 여기에 통발을 설치해 보도록 하죠. 1위. 통발 건져놨습니다. 통발 물이 좀 깊어진 것 같아요. 자, 뭐가 잡혔을까 살짝 기대해 봅니다. 댐 상류 지역 이거든요. 야, 근데 물이 좀 지저분하긴 해요. 거의 폐통발 수준으로 이래 버렸는데. 오야. 아, 건져 보겠습니다. 뭐가 들었나. 오. 뭐야. 우와, 대박. 우차, 와. 뭐야, 이거, 장어야? 뭐, 장어 같은 게 들어가 있어? 없죠, 이제. 클릭하고. 이야. 자연에서 보기 힘든 토종 미꾸라지 대형 사이즈들입니다. 야, 이게 우산통발에 신기하게 이 얼룩동살이 맨날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좀 작은 사이즈의 얼룩동살이. 미꾸라지인데, 어이, 크다, 크긴. 진짜 크긴 커요. 아, 물 손차고. 와, 활성도. 장난 아니네요. 얼굴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. 이 미꾸라지가 또 잘 도망갔잖아요. 와, 요 보세요. 와, 실하네. 야, 오, 떨어졌다, 떨어졌다. 이게 자연에서 잡기에는 진짜 큰 사이즈 중에 한 마리입니다. 와, 이거 뭐, 여기 뭐 이런 게 많냐? 이게 확실히 댐 상류 쪽이니까 큰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야, 대박이네. 여기는 좀 작네. 그래도 한 몇 년 묵은 것 같다, 너네. 한 2, 3년 묵었니? 우와. 야, 마릿수는 적지만 사이즈가 크니까 좋네. 야. 자, 우리 물고기 친구들 조심히 가요. 우리 통발에 들어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가요. 잘 가. 야, 진짜 크긴 하구나. 이야. 잘가 얘들아. 안녕.